리차드 커티스 감독 영화 어바웃 타임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다. 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평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미리 고민하며 사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단순하게 생각하고 거울을 보세요. 그 속에 인생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고민 따위는 훌훌 털어버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그럼 멋진 여행이 시작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의 영사모의 은미입니다. 영사모의 보이는 라디오 방송 은미의 신의 영사모. 오늘은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주인공 팀의 첫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팀이 21살이 된 여름, 첫사랑인 샬롯을 만나게 돼요. 샬롯은 팀의 가족과 함께 2개월간 여름을 보내게 되고 마지막 날 저녁 팀은 샬롯에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샬롯에게 왜 마지막 날 왔냐며 시간이 있었을 때 자신의 방에 왔어야지 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시간을 되돌려 다시 고백하지만 여름 동안 같이 지내고 마지막 밤에 다시 물어봐달라는 정중한 거절을 받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바웃 타임에서 주인공 팀의 첫사랑 역할을 맡은 배우 마고 로비는 바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매력적인 할리퀸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녀는 할리퀸 역을 맡으며 만화책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는 평을 받으며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마고로비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어쩌면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신의 영사모입니다. 출발합니다. 네, 반가운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봄처럼 설렘 가득한 달콤 듀오 한 살 차이 임성희, 미스터 토끼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두 분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 살 차이의 싱어송라이터 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 살 차이에서 프로듀서와 기타를 맡고 있는 미스터 토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매니저님이 두 분 섭외하고 싶어서 안달났거든요. 그래서 그 토끼님 문자 받고 네네. 이렇게 정말 아이처럼 정말 뛰었거든요. 네네. 네, 느끼셨죠? 아, 그 텍스트로 봐서도 신나셨다.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모셨는데 그 작년에 위험한 약속인가요 드라마? 네, 그 내 마음은 한 번도 이별인 적 없어라는 곡을 보고도 울었대요. 네. 어떤 노래? 네, 어떤 노래? 어떤 노래죠? 아주 슬픈 발라드의 그런 감성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두 분이 나왔으니 신곡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신곡 이야기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춤추던 곳으로 가자라는 노래이고요. 이제 코로나였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과거로 돌아가기도 싶고 또 그리워하기도 하고 했던 마음을 담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가올 미래를 좀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춤추던 곳으로 가자. 네. 이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도 이제 화면을 보고 노래 들으면서 아이도 같이 보면서 막 거울 보고 이렇게 따라 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이번 신곡을 작사 작곡을 성희님이 하시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네. 그 뮤직비디오는 토끼님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 친한 그 인디 그룹이 도리토리 팀이 이사를 했는데 집을 장만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전세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세를 구하셔가지고 그쵸 그쵸 이 힘든 일에 네네. 전세로 구하셔서 했는데 쉽지 않아요. 전세는 근데 집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그러면은 그 레퍼런스 영상 있었거든요. 네네네. 뮤비에 여기랑 좀 잘 어울린다 싶어가지고 도리토리 팀한테 연락을 했죠. 네. 뮤직비디오를 찍고 싶다 하니까 네네네. 바로 그럼 한 살 차이면은 언제든지 흔쾌히 오세요. 한 살 차이면 그리고 그때 제 생일이랑 이렇게 맞닿아 있었어요. 아 맞네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생일 파티도 해주셨어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약간 생일 파티 할 것 같은 느낌이 어쩐지 그래가지고 되게 촬영도 재밌게 하고 파티도 네네. 재밌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제목하고도 참 잘 어울리는 도리토리님들과 자주 이렇게 네. 또 왕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유튜브 라이브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이제 도리토리라는 팀은 원래는 모르던 팀이었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에는 이제 홍대나 이런 데서 네네. 공연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라인업이 많이 겹치던 팀. 그래서 뭔가 음악적 색깔도 비슷하고 그러면서 성격도 확실히 좀 비슷한 그런 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클럽들이 이제 아티스트를 많이 부르면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겹칠 때가 많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따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대기실이 따로 없는데 네. 왕래할 겨를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공연하면서 바라보면은 이 팀 뭔가 우리랑 좀 잘 맞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공연 끝나고 그래서 신곡까지 신곡을 노리고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두 분 나오신다고 해서 저희 035가 따로 신곡에 대한 느낌을 댓글로 시청자분들께 미리 받았어요. 지금 도착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댓글 두 개만 하나씩 뽑아주세요. 일단은 하나씩 읽어볼까요? 서로? 아, 네네. 이거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예 이렇게 읽어보세요. 먼저 읽으십시오. 춤이 기뻤던 과거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클럽 얘기는 아니겠죠? 이렇게 갑자기. 아, 제가 잘못 선택했네요. 제가 좀 기네요. 네, 사랑한다는 말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팬데믹 이전에 마음껏 즐길 수 있었던 그 사소한 자유가 이제는 왠지 예전 추억이 된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대변해주는 포근하고 따뜻한 음악이네요. 우리 함께 춤추던 곳으로 가자. 특별해진 모든 것이 당연해질 때까지 발맞춰 춤을 추자. 코로나가 사라져 마스크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날이 그려지는 곡이라 반복 청취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우리 노래의 느낌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진짜 정확하게 알고 쓰신 거 아니에요? 저거 말하면서도 내가 쓴 건가? 소름 저희가 이런 내용을 담은 걸 정말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다음은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다음 분께서는 혼자 남게 된 그리고 옛 시절 봄 같은 날을 다시 그리워하는 노래 좋네요 라고 네.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춤추던 곳으로 가자. 이 부분을 같이 따라 흥얼거리게 하네요. 편안하고 공감 가는 음악이라 좋아요. 네. 그리고 잔잔하니 좋네요. 이거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중에 하나죠. 노래를 들어보니 침대에 누워서 춤추고 싶어요. 이것도 되게 멋있다. 이제 하나씩 꼽아야 하는데 네. 어떤 하나 꼽으면 뭐 있었나요? 저희 하나씩 뽑아주시면 네. 그 영화 예매권 네 드리도록 하거든요. 네, 잘 뽑아주셔야 돼요. 네. 내가 쓸 걸 그랬나? 아까 그거 쓰신 거 아니야? 아까 그 내 말 이거 사랑한다는 말 이분 아니세요? 아닙니다. 아 노렸는데 이분. 아닙니다. 네. 일단은 제가 먼저 네네. 저는 확실히 저희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신 네. 이 사랑한다는 말 요분께 드리고 싶어요. 아, 그 처음에 그 의도. 네네. 이렇게 길게 써주신 분이 정확하게 잘 요점 파악, 국어를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표현이 멋있는 것 같아요. 노래를 들어보니 침대에 누워서 춤추고 싶어요. 네. 멋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우리 성희님이 뽑아주신 사랑한다는 말님하고 네. 또 우리 토끼님이 뽑으신 서하윤님. 서하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서하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네. 우리 서하윤님. 네. 그 뽑아주신 댓글 분께는 저희가 영화 예매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러면 네 다시 한 살 차이 님들의 활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한 살 차이 두 분의 활동곡을 보면 OST 아까도 이야기 드렸는데 참 많이 활동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 우리 기막힌 유산, 태양의 계절, 누가 뭐래도 등등 혹시 기억에 남는 작업이 있으신지. 막대먹은 영애씨 OST로 나왔던 런런런 이라는 노래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드라마의 곡들은 좀 사랑 얘기나 뭐 이별 얘기 그렇죠. 이런 게 많은데 그 곡만 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였어요. 그래서 부르면서도 되게 공감도 갔었고 재밌게 작업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아, 네.
들어보세요. 네. 들을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매번 또 와주시는 팬들이 있으실 텐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배우 우리 토끼님부터. 원래 제 방송이 아닙니다. 원래 이제 성희 씨 혼자서 하는 방송인데 그래도 네.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은 역시 항상 한 살 차이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팬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이제 뭐랄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어요 라이브가. 네. 그래서 팬분들이 자주 오시긴 하지만 많이 오시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끼리 소통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도 같고. 아주 즐겁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지트 같은 느낌이죠. 네. 우리끼리. 네. 요즘에 또 양보다 질을 네네. 이야기해서 그런 또 소통하는 팬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영화 커뮤니티다 보니까 영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우리 두 분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누구부터? 아 저는 네.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명작이죠.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혹시 어떤 장면? 그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프로포즈하는 장면인데 침대에서 되게 소소하게 프로포즈를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 막 재즈 노래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막 밴드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아 이렇게 소소하게 프로포즈 해줘서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막 가라고 막 빨리 그러는 장면인데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던 장면이라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앞으로 우리 성희님에게 프로포즈할 대시할 분들은 네, 잘 기억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거를 보면서 생각 드는 건데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프로포즈와 남자들이 생각하는 프로포즈는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프로포즈를 해본 적은 없는데 항상 그 드라마나 네. 아니면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남자들은 막 크게 막 트렁크에서 막 풍선 떠다니 올라오고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서 막 너 좋아한다 결혼하자 이런 거 하는데 여자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한다고 질색한다고 맞고 근데 아니 그런데 네. 이거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성희님은 그런 걸 많이 받아봤을 것 같아요. 받아보니까 이게 특별하지 않은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토끼님은 네.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토이스토리라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딱히 뭐 어느 장면이 좋았어라기보다는 그때 처음 봤었던 네 살이었나 다섯 살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앤디의 입장으로 항상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내 장난감들도 살아 움직이나?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이불을 딱 다 뒤집었어요. 귀로 이제 얘네들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렇게 막 들어요. 안 움직이는 것 같으면 눈 살짝 뜨면 이렇게 딱 봐요. 그럼 애들이 안 움직이네? 이렇게 감시하다가 이렇게 맨날 자고 그랬던 게 있는데 그 감정이 아직도 있어서 토이스토리를 계속 좋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도 굉장히 그런 4살, 5살 악동 그 꾸러기의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슬슬 영화 개봉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최신 영화 중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지? 저는 그 미나리 너무 보고 싶어요. 막 영화제도 많이 이렇게 후보에 오르시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확실히 되게 영화의 퀄리티도 높을 것 같고 또 요즘에 볼 수 있는 영화들 중에 가장 기대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혹시 토끼님은? 네. 미나리도 저도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긴 한데 성희 씨가 말할 것 같아가지고 이 배려. 네. 근데 제가 또 이제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하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걸 자주 보는 편인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재밌게 봤던 거는 더 파더라는 영화를 이제 개봉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는 이제 프랑스 영화인데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는 할아버지 입장에서의 영화더라고요. 내 딸인데 네. 딸의 얼굴이 자꾸 바뀌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딸을. 근데 그 딸의 입장에서 잠시 나오는데 그러면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나보고 자꾸 못된 욕을 하는 거예요. 딸인데 아빠가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슬프죠. 치매랑 병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되게 이제 블랙적인 영화면서도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영화다라고 많은 평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다큐멘터리식의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좀 기대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것들을 영화로 소재로 하면 이것들을 같이 더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최근에 그 아이카라는 네.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달빛 공장 대표님께서 영삼호에 직접 연락이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보고 왔는데 영화관에 물론 코로나 이후로 처음 간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가슴이 그냥 그 영화도 그 영화 주인공의 시점으로 카메라도 흔들리면서 따라가는데 너무 그냥 괜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화의 장점이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리고 최근에 영화 보신 거는 있으시나요? 저 그 다시 보기로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다시 네네. 봤거든요. 그때 처음 봤을 땐 그냥 되게 독특한 영화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시 보니까 좀 확실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때 짐 캐리는 대단했죠. 맞아요. 뭔가 원래 이렇게 재밌는 코믹한 영화. 영화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에서의 그쵸. 모습이 되게 저도 뭔가 색다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짐 캐리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아, 다양한 모습을 네, 보면 맞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항상 마스크맨. 어릴 때 많이 봤던 거 맞아요. 누구나 다. 네, 그런 거였는데 그런 진중한 모습에 저는 짐 캐리를 더 빠졌던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 저군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OCN에서 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오랜만에 봤는데 그게 시간을 다룬 영화다 보니까 네. 처음에 봤을 때가 그 영화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3일 때인데 그때는 그냥 아 뭔가 애틋하다 뭔가 사랑스럽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그 영화에 대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 나이 돼 보니까 이게 남일 같지가 않구나. 내 친구들도 이제 슬슬 장례식장 저도 갔다 보고 하니까 좀 가슴 좀 먹먹한 게 좀 느껴지고 인생을 좀 배우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벤자민 버튼. 또 10년 후에 보면 또 다른 그럴 그러면. 것 같아요. 네. 그때 한번 또 섭외해서 눈물 흘리지 않을까 제가 그때. 네, 아우. 그 마지막으로 한 살 차이 님들의 라이브를 저희가 너무 듣고 싶지만 네, 이건 두 분의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링크로 네,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 살 차이 님들의 유튜브 꼭 구독해 주시고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일단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이제 저희는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라서 이런 영화 채널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정말요? 근데 뭔가 되게 색다르고 또 어쨌든 다 같은 이런 뭐랄까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네, 하니까 더 재밌고 매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영화를 좋아했나? 라고 생각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 영화 좋아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영화 관련된 유튜브에 나올 수 있다는 게 돼서 저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 저 들으면서 되게 영화 같이 보면 되게 재밌는 스타일 있죠. 약간 파트너,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네. 뭔가 조용히 해라고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 뒷 얘기하면 안 되면. 아, 맞다고 스포는 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활동 너무 기대가 되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언제든지 네. 불러주시면 찾아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 저희 매니저님이 가시기 네. 전에 꼭 사인.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원 플러스 원으로 저까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겪은 재미있는 사연 이야기, 아이스님의 이야기예요. 중3이었을까요? 그때는 15세 관람가라고 해도 친구와 같이 가면 볼 수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안 되지만요. 동생과 함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고 최고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동생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같이 영화를 볼 수 없지만 제 인생 최초의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네요. 어서 코로나가 끝나고 편안하게 마스크 없이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정식 사원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삼호 보이는 라디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아이스님 사연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성함, 주소,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정식 사원이 되고 싶다라고 아이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이스님 꼭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영화와 관련된 사연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삼호의 두 번째 보이는 라디오 방송 즐거우셨나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밤에 일교차도 있고 춥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